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변화된 모습을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거 하면 변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계속 이 친구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SNS에 보니까 자꾸 뭔가 활기찬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얼굴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부럽잖아요. 아니 뭐 하는데 그래? 자연스럽게. 그럼 너도 한번 와봐.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어차피 급하니까 막 뭐 지금부터 막 비전이 어떻고 막 설명하고 그러면 너는 그럼 나도 할 거야! 막 이렇게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좀 그거와 너처럼 되고 싶어와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당장의 그 수입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네트워크 할 때 막 단기간에 내가 빨리 그 핀이 올라가가지고 막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먼저 변화돼서 내 삶 자체가 흥겹고 내가 제품을 쓰면서 너무 좋고 이런 변화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천과 시간이 필요하다. 네트워크도. 아니 편의점을 하나 하더라도 돈이 드는데 근데 거기는 완전히 묶이는 거고 치킨집을 하나 하더라도 못해도 5, 6천만 원이 드는데 어떻게 한 푼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나를 계속 그 개선시켜 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설득이 되지 않을까. 근데 단기간에 내가 막 현란한 화법을 배워가지고 이거를 설득하겠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해보니까 어떤 점이 좋아요? 지금 한 6개월 되셨나요? 어떤 점이 좋아요? 어떤 점이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스스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부해야 되고 예예예 예예예예. 예. 뭐, 그러니까 나를 성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예예예. 예. 뭐, 끝없이 공부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자체는. 그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네. 아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이제 좋은 점은 얻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좋다네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라더라도 이렇게 공부했으면 저 서울대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즐거워요. 이러면 되잖아요. 네,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건강 공부하시고 또 거기서 또 자원봉사도 하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뭐 너무 좋잖아요. 직후변화 회사는 또 내가 돈 벌면서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아, 내가 이렇게 나도 돈 벌지만 내가 하는 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자체도 즐겁고요. 모든 게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죄송합니다. 너무 솔직하시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럼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가? 저는요, 한번 딱 발을 담그면 어찌 됐든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딱 봐서 완벽한 데는 없어요. 완벽한 데는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돈도 많이 벌고 편하고 주변 사람들 욕도 안 먹고 뭐 이러면서 하는 건 없어. 하나를 얻어 하나를 잃어. 근데 내가 잃는 게 중요한 거에 중요하지 않은 거에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잃는 거에. 내가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얻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하지 말면 안 돼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이걸 함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상하게 볼 거야. 일단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고.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자. 난 남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잖아. 뭐 남한테 뭐라 그래 그래. 내가 난 피해 주는 거 아니니까. 난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좋은 상품 쓰고 제품도 좋으니까 하자고. 그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자 이거예요. 제가 쇼호스트 할 때 팀장이 되다 보니까 자꾸 낙하산 상품이 다 저한테 와요. 낙하산 상품이 저한테 와요. 정상적인 QC를 통과하지 못한 위에서 찍어내리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려고 월급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거 잘하니까. 그러면 사장실에서 전화 옵니다. 올라갑니다.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즐거워요. 왜? 인정받았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상품은 없어요. 완벽한 상품은 없어요. 그리고 그 상품을 써봐요. 뭐 보고 발라봐요.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저 그것만 얘기해요. 왜? 그것만 얘기해요. 나가요. 뭐 대박은 아니더라도 기본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체 대표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완벽한 상품은 없다. 이 상품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점만 얘기하면 돼. 처음에는 그래요. 뭐 우리 회사가 최고고 이런 시스템이 최고고 그래서 들어가 보고 막 하보면 떠나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짚고 또 다른 데서 또 뭐 더 좋은 데 있다 그러고 막 혼란이 온다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결정했으면 해보는 거예요. 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많은 네트워크 회사 강의를 하잖아요. 완벽한 데는 없더라고.
다 장단점들이 있어. 근데 욕심이야. 막 다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상품과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냐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오늘 좀 상처를 많이 들었네 제가. 죄송합니다. 예. 근데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 아이고. 예. 예. 죄송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